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얻는 것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스페인 작가. 친구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친구란 두 사람의 신체에 사는 하나의 영혼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하나의 영혼 같은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정한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진정한 친구 한 명 없이 세상을 등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진정한 친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 한 명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친구는 어떤 모습인지 깊이 인식하고 먼저 친구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만약 누군가를 당신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라는 확신을 줘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유롭게 흉금을 털어놓고 적절하게 충고하고 때맞춰 도와주고 함께 모험하고 끈기 있게 들어주고 위험을 막아주고 변함없는 우정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가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인생은 살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친구가 곁을 지켜준다면 무슨 일이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우정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우산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친구를 언제나 친근한 구세주라 생각하며 풍요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는 가장 좋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친구가 곁에 있다면 또 하나의 인생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실의 계절 그런 친구와 술 한잔 기울이는 것은 어떨까요?